우리는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공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어,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. 전자는 한 개뿐일지라도 여기, 여기, 여기 등에 모두 존재할 수 있어요. 전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. 측정을 하면 비로소 위치가 정해지죠. 당황스럽나요? 저도요.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하나의 위치에 표시하지 못하고 각 위치에 있을 확률로 나타내야 합니다. 여기는 50%, 여기는 10%, 여기는 5%, 뭐 이렇게요. 이것을 파동함수라고 합니다. 정확히는 파동함수를 제곱한 것이지만요, 하나의 위치로 특정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파동함수는 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범위를 알려줍니다. 시간에 따라 바뀌는 파동함수의 모양을 안다면 우리는 입자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죠. 비록 확률적이지만요, 그게 최선이죠. 이런 파동함수의 모양과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. 이것은 파동함수, 이것은 운동에너지,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, 이것은 총 에너지를 나타냅니다. 즉 파동함수의 모양과 변화가 입자의 에너지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지요.